봐봐. 이거 숟가락. 아, 뭐야? 자고 있는. 저주의 마음은 갈 데와 같기 때문에. 그러고 있잖아. 저는 흔들리는 약간 줄다리기 하는 느낌에 왔다 갔다 하는 그 마음을 표현을 해나가려고 노력을 했고. 흐느끼는 느낌? 뭐 이런 정도. 내려봐. 내려서 한다니까 너 왜. 본인 옆에 있는 배우들을 되게 빛나게 해주는 되게 좋은 그 에너지를 가지고 있거든요. 저도 괜찮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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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토닥토닥하지마. 그 혜영이 캐릭터랑 좀 비슷하게 진중해요. 파랑이 막 깔깔깔 이런식으로 웃어서 생각이 되게 많고 상황들을 되게 이해하려고 노력을 하고. 촬영 가시죠. 가시죠. 뭐 해야 돼? 난 네 입장만 생각했다. 느낌 왔어. 느낌 언제 와요? 조금 더 성숙해지고 어른스러워진 선우의 가장 달라진 점을 많이 볼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. 그렇고 답하고서 제가 장난기가 많은데 장난기를 다 빼야 되니까 조금만 더 봐줘. 좀 보다가 저기 멀리서 혜영이가 오고 있습니다. 현장에서 제일 그 에너지가 넘치는 자유분방하고 상황에 대한 적응력이 되게 빠른 친구라고 생각을 해요. 역시 카메라 감독님이 잘 찍어주셔서. 죄송합니다. 오늘 조조가 저랑 마찰이라고 너무 아쉽다고 이따 끝나고 눈물을 흘린다고 합니다. 앉는 것부터 좋으시겠어요. 훨씬 더 똘똘 뭉친 느낌이라고 해야 될까요? 저는 뭐 즐겁네요. 집에 돌아온 느낌? 이제는 뭔가 다들 친하고 아니까 편하게 말할 수 있고. 유행인가 이거? 유행이에요? 사랑의 선풍기 실패. 매 순간이 너무 재밌었고 편하게 연기했던 것 같아요. 장난도 치면서. 시즌 1 때 참 어렸는데 많이 컸네요. 조조가 보다가 혜영입니다. 혜영입니다. 넷플릭스 사랑해. 안녕. 넷플릭스 forever. 많은 응원 부탁드리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